남양유업에서 감사로 있는 한국거버넌스 기업거버넌스 포럼에서 언론연구 부위원장 맡고 있는 심현석 변호사입니다. 교수님과 그 박사님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실무적으로 제가 경험상 어떻게 문제점을 느꼈고 그거를 어떻게 지금 치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것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터널링 뭐 어떻게 유형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형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유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현금 흐름 터널링, 뭐 자산 터널링, 지분 터널링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일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는 사실 3번이죠. 흔히 합병이라든지 인적 분할, 뭐 물적 분할하고 막 하면서 주주들이 돈을 뭉텅뭉텅 가져가는 게 현실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번도 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냥 그 오랫동안 뭐 계열사의 뭐와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터널링을 해가지고 편취를 하죠. 하지만 이제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금액 자체 보수 자체는 사실 미국과 비교하면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절대적인 금액이 크다, 그거는 사실 아니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워낙 배당도 짜고 주주 환원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당도 하나도 안 주는데 어떻게 대주주는 이렇게 많이 가져갔냐, 이런 얘기를 그냥 주주들을 하게 되죠. 솔직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발 좀 자비를 구합니다, 이런 느낌이라고는 할까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좀 이거는 어차피 가져가시는 것도 많은데 이거는 좀 덜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느낍니다. 또 제가 이게 남양유업 감사로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남양유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절대 금액이라든지 뭐 이게 이런 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긴 한데 뭐 배수라든지 이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제가 볼 때 어떤 하필이면 제가 차파트너스의 추천으로 다른 주주들이 또 추천으로 또 주주들이 지지를 받아서 이번 주총에서 정기주총에서 감사로 선임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뭐 보이는데 차라리 모르면 모를까 보이는데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위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주총장에서 앉아서 아니 그 전날쯤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럼 되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날 이제 감사로 취임을 하면은 어떻게 하고 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쭉 보니까 이거 보수 결의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특별히 저희 회사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참고로 여러 가지 노력이 있긴 하죠. 이거는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박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은 뭐 보상위원회 같은 것들이 미국은 있죠. 미사회 내 위원회로 있고요. 근데 이 미사회 내 위원회 뭐 많이 있지만 독립적이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여기가 한국이잖아요. 예, 미국이 아닙니다. 예,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미국도 경쟁적으로 지금 보수를 올리고 있잖아요. 컴펜세이션 뭐 커뮤니티가 있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모금시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미국은 주가에 연동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주주와 그런 보수와 일치시키려는 노력, 그런 노력이 존재하는 게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배당도 안 주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보수를 많이 받아가는 그런 게 문제죠. 특히 지배주주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상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서 잘해야 진짜 대부분 안 되죠. 대부분은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키스홀딩스 주주연대를 이끌면서 이거를 좀 시도를 해봤는데 뭐 저도 그 몇백주 차이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 그 사이에 그 긍정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꼭 이스트 스프링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회사가 마음먹고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뭐 위임장을 뭐 마련을 하기로 했는데 막판에는 뭐 이런 형식의 위임장도 인정하겠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 신분증이 없는 위임장도 인정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룰을 바꿔버리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표를 모아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주들이 승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승리를 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3명 중에 3명 되는 거잖아요. 3명 중에 3명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서로 얘기를 잘 나누고 이제 표결합시다 하면은 아, 잘 들었습니다. 표결합시다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끝입니다, 그냥.
그리고 감사, 물론 이제 감사는 좀 더 좋은 게, 감사는 독립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좋아요. 사실 뭐 어떤 위원회는 아니니까. 감사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어떤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건 간에 보상위원회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통제를 하려는 노력도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 그게 또 권고적 주주 제안이라고도 말을 들었어요. 사실 구속력 없는 결의가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현 사회에서 의미가 있을지, 첫 번째로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로 3% 제한이 있는 감사,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된 사회에서 선임한 통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남양료 외에는 사실 통과한 게 없어요. 기껏해야 뭐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주 제안을 통해서 주주총회 테이블에 올린다 라는 정도의 의미는 있죠. 심지어 그것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안상정을 안 해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안상정 가처분을 진행을 해서 올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사실 실효성이라고 하면은 이걸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뭐 여론, 뭐 도덕적 압박, 뭐 이런 정도의 수단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제가 고민인데, 대화, 상생, 우호적 행동주의, 이게 참 좋은 말이긴 하거든요. 저도 궁극적으로 이걸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세상에 어떤 누가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사실 다 잘 지내고 싶, 좋아하고 잘 지내고 싶죠. 그런데 이게 어떤 법률적인 무기가 없으면 그게 참 공허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액티비스트들뿐만 아니라 주주들, 그냥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 보통 받는 소액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게, 흔히 할 수 있는 게, 제일 할 수 있는 게 감사나 분리선출 사회이사 선임 시 3%를, 이게 유일한 무기로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과연 3%를 얼마 있을까? 우리나라 법에 과연 요것만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게 제가 그 과정에서 고민한 게 요겁니다. 상법 우리나라 368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1항 보면은 뭐 이건 정족수 정한 거잖아요. 첫 번째,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요게 일반적으로 글로벌한 룰이고요. 요게 사실 두 번째 거,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요거는 우리나라에 좀 비교적 특수한 룰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4분의 1 이상 못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감사선임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에. 2항은 넘어가고 3항 보면은 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요게 있어요. 그리고 제388조에 보면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제액을 정하지 않을 때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조문을 결합을 한번 해보죠. 보수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 보면 사실 과반수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발생할 수 있고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요건을 맞추는 것이 아예 곤란해지는 경우도 과반수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찬성 다수 발생합니다. 사실 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수, 의사보수 통제 수단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조항이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입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견입니다. 발견. 3%를이라든지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 이게 모두 우리나라 상법에 있는 고유한 제도예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주주에 대한 중시름이라든지 이런 거 입법하려고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완화적인 다른 비교적 부차적인 제도조차도 입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입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행정이나 사법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잘 쓸 수 있을까? 또 그런 만한 역량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있는 것이라도 또 이걸 보면 또 이 조항이 계속 있었잖아요. 있는데도 지금 잘 안 썼잖아요. 있는 것이라도 좀 잘 써야 하는 노력이 입법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선행되어야 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 의결권 제한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뭐 상법 교과서 보면 이건 뭐 줄줄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뭐 논문도 엄청 많고 유래는 뭐 이렇다고 하대요. 독일 원래 주식법에 있었고요. 일본이 독일법 따라왔고 또 우리나라 일본법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건데 그 원조가 되는 독일과 일본은 이미 다 폐지를 했다고 하대요. 왜 그러냐? 이게 어떤 경우가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주주냐, 이것에 대한 뭐랄까 학설의 불일치, 논의, 이게 적용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열사 간 합병 때 대주주는 의결권이,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이때도 보면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동원산업이나 뭐 옛날에 그 동원 이게 엔터프라이즈 합병할 때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또 아니라고 또 학설이 많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냐 하면은 뭐 개인 법설도 있고 뭐 단체 법설도 있고 뭐 굉장히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개인 법설이 이게 통설이라고 합니다. 개인 법설은 무엇이 개인적 이해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계열사 간 합병. 합병이면은 이게 개인적 이해관계 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개인 법설에 의하면 계열사 간 합병은 또 아니랍니다. 영업양도는 또 된다고 합니다. 이 합병이나 영업양도는 사실 M&A 관점에서는 그냥 그게 그건데 그냥 틀만 달리할 뿐이지 이것도 문제가 있죠. 어쨌건 간에 그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를 다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가 특별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견해는 하나도 없어요. 100% 이거는 일단은 특별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반대 견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요런 뭐 김하정 교수님이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걸 인정하면은 실제로 아까 그 4분의 1 요건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없지 않은데 내가 하나 찾았어요. 하나. 그래서 반대 견해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해관계 이게 문제가 있다. 뭐 미국 독일도 없앴다. 뭐 일본도 없앴다. 뭐 사실 개인법설이고 뭐 단체법설이고 이게 말은 그렇다 치지 실제로 어떻게 적용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아무리 해석 범위를 좁혀도 조항이 있는 이상 이사 보수까지도 그 조항에서 배제하기 그 해석 범위에서 배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사 보수 말고 어떤 경우가 또 특별한 이 더 그러면 특별 이거까지 배제하고 나면 그러면 이 조항은 언제 쓰느냐 언제 적용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단 두 가지 이사 보수라든지 이사 보수와 그 주주총회에서 뭐 이런 결의는 없을 것 같은데 회사 이사의 주주를 이사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결의 요 두 개만은 아무리 견해 개인법설이라고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견해를 좁히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설에만 있느냐? 학설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예, 저도 원래 판례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다른 이제 로펌을 통해서 좀 더 리서치를 의뢰를 했더니 판례를 몇 가지 더 찾아주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2.8가합 47805 판결을 보면은 대표이사인 씨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설정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상법 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 다음 대판결도 보면은 A는 본인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다. 라고 했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결론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달라졌지만 어쨌건 간에 그랬습니다. 이것도 서울 남부지방 요 판결도 대표이사이던 주주 D는 D 자신의 보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 이사의 보수 한도 개별 이사 보수를 우리나라 개별 보수 안 하고 전체 한도를 정하잖아요. 그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서 주주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판결도 이사의 지위를 겸하는 주주는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결의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뭐 이거에 따라 상법 아까 386조에 따라서 이사의 이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이게 저는 사실 이거를 남양유업에서 처음 한 건 아니고 과거에도 한번 제가 다른 회사를 투자하다가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과거부터도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쭉쭉 보수 한도 결의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개한 판례는 모두 비상장 기업에 대한 겁니다. 사실 상장 기업에 대한 건 없었죠. 그 이후에 대해서 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2017년 말까지는 섀도우 보팅이 존재를 했잖아요. 아까 368조 제1항 보면은 과반수와 4분의 1 이상의 수 요 두 가지가 문제인데 섀도우 보팅이 없었다면은 사실 이번 요건을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2018년 이후 주주총회에서도 사실상 뭐 그냥 누가 문제를 삼지 않아서 그렇지 이사 보수 결의가 부결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의식이 있고 누군가 주총 결의 취소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총장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대표이사한테 그걸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원래 주주총회 결의 취소에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늘 감사선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만 주주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마 이사회 의안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 관행이기도 하고 쭉쭉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섀도우 부팅이 폐지가 됐잖아요. 사실 감사 관련해서도 3% 룰은 과거서부터 늘 존재했지만 섀도우 부팅이 있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섀도우 부팅을 폐지하고 난 다음서부터 4분의 1 이상 요건 요거에 미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해 2018년 2019
2019년 뭐 이런 때 굉장히 많았죠. 무더기 부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임 감사가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 감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또 그걸 통해서 굳이 주주제안을 하지 않고도 그냥 추총장에서 부결을 통해서 주주가 주주의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피지배주주가 스스로 감사선임에는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의 감사선임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사표시를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은 하긴 했습니다. 뭐 여기 두 가지 조항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에 대한 겁니다. 하나는 뭐 둘 다 보면은 전자투표를 도입을 하면은 4분의 1 이상 요건은 복세 갖추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해요. 사실 대주주가 70% 뭐 80% 갖추면은 사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70%나 60%를 대주주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4분의 1 요건을 맞춰야 된다.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라고 해석한다. 그러면은 4분의 1 이상 요건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런 반론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뭐 김하정 교수님 논문도 마찬가지 겨내고 하지만 그건 뭐 3%를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3%를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을 통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이게 퇴직금 통제에도 막 동일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퇴직금도 퇴직금 지급 규정을 통해서 주총 결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니까요. 이번에 저도 소송을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느꼈는데 예, 3배에서 6배인 경우 굉장히 많고 보통 근로자들의 1년이랑 이제 회장님들의 1년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은 한 6배 정도 압축해서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서로 뭐 누가 더 강하게 통제하느냐, 뭐 누가 더 통제가 약하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흔히 얘기할 때 이사회에서 통제하는 경우랑 주주총회에서 통제하는 경우랑 주주총회에서 통제하는 걸 좀 더 강한 통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주총회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일반적인 다수결을 취하느냐랑 아니면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 빼고 메이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해가지고 뭐 소수자의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수결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통제 수단이잖아요. 사실 이게 특별 이해관계 있는 주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주주를 특히 이사 부수 한도 결의에서 이게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에요. 이게 메이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를 도입하는 거랑 사실상 뭐 별반 차이가 없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2018년 이후부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돌이켜서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도 4분의 1 이상 수를 못 가본 만약 요 대주주가 투표한 거 빼면은 4분의 1 이상 수 맞추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의식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경우 많았을 것이고 앞으로 2024년 정기 주총회 시즌에서는 많은 주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수 결의에 의의를 하고 보수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현행법만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변호사니까 특히 변호사는 현행법과 판례를 가지고 제일 많이 합니다. 그냥 다른 입법론적인 거는 잘 모르고요, 솔직히. 예. 이 현행법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한계가 좀 있� 합니다. 여기 보면은 388조는 이사의 보수라고만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주총에서 정하는 게 이사의 보수지 뭐 미등기무원 보수까지 정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한계가 있고요. 매년 전체 한도를 정해서 승인받는 이게 관행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관행인데 임원 퇴직금 규정처럼 일부 기준만 정해서 이사회에 임하는 형태로 주총결의를 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대주주가 가족, 친인척 등 뭐 다수이고 이 중 일부만 이사인 경우 그러면 이제 다른 대주주는 의결권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행사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 빠져나가기 굉장히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주인 이사가 다수이고 만약에 지금 개별 전체 보수 한도를 정하는 거는 사실상 관행인데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만약에 그런 경우는 사실상 통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한계는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 뭐 개인적인 사례일 수는 있는데 이게 중요한 리딩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까 두 건의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총결의는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름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주총결의 이후 2개월 내에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라고 판단을 하고 소를 하나를 제기를 해놨고요. 또 두 번째는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소입니다. 이 중에서 부당이득 반환 부분이 이 퇴직금과 관련한 퇴직금이라든지 뭐 보수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보수한도 규정이 취소가 된다. 취소가 되면 이제 무효가 되잖아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받아간 보수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고요. 특히 여기 남영엽은 좀 특수하게 지금 한행 컴퍼니와 그 홍원식 회장님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 소송이 저는 뭐 올해 내에 끝날 것으로 제 법률적 견해입니다. 법률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올해 내에 퇴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퇴직금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사실 근로자 이게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데 임원 근로자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로자는 근로자 퇴직금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지만 한 달 일하면은 아니 한 달이 아니래 1년 일하면 한 달 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라든지 각자의 뭐 규정을 정해서 만드는 거고요. 임원 퇴직금 규정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속기간 곱하기 최종 월 보수에 곱하기 배수 이런 공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식에 따르면 최종 월 보수액이 있어야지 사실 퇴직금의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퇴직이 되고 또 보수한도 결의가 취소되면 최종 월 보수액이 0, 제로가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0에다가 아무리 다른 걸 곱해봤자 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퇴직금도 제로가 되고요. 만약에 퇴직금이 지급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것을 예정하고 소를 제기하는 게 이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규정은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실 근속기간 최종 월 보수에 곱하기 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다른 회사 것도 좀 보고 해보니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이사상 막 계속 지급이 올라가면서 막 배수가 막 올라가요. 막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이사 때 뭐 2배 뭐 상무 때 몇 배 막 하다가 뭐 회장님 되면은 막 5배, 5배, 6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최종 퇴직할 때 그냥 그 근속기간 다 통틀어서 7배 뭐 6배 이렇게 지급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 직급에 해당하는 근속기간마다 해당 직급 배수를 적용해서 이제 다 합산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최종 직급의 마지막 배수를 곱하는 게 가장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이죠. 그리고 월 보수액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흔히 생각할 때 연봉 월 보수액이라는 게 월은 한 달은 1년은 12달이니까 그 12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10으로 나누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많이 발생하죠 월 보수액이. 그런데 좀 남양유업은 좀 억울한 게 제가 이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9로 나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퇴직금 규정의 유불리만 보면은 경영진에게 좀 덜 유리하게 만든 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남양유업이 특별히 더 심각한 기업이거나 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기업이 세상에는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곱하는데 어쨌건 간에 저는 이제 제가 하필 이걸 통제해야 하는 자리에 있고 하필이면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널리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늘 이제 지나다니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어차피 홍원식 회장님은 물러나실 분이고 이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대금을 받고 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남양유업을 불매해가지고 이게 매출이 적게 오르고 한다고 해서 그 회장님한테 어떤 타격을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열심히들 다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남양유업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제품도 많이 소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